짠! 시간이 남아서 또 찍어보는. 그리고, 두개산 거, 음료수. 먹고 싶어서. 찍어보려고요. 과연 어떤 맛일까? 제가 산 건! 허쉬 초콜릿. 로우 팻 밀크. 저지방 우유가 들어있는 초콜릿입니다. 허쉬는 세계적인 음료수 초콜릿 회사적이긴 하죠. 먹고 싶었어요. 그냥 당겨 당겨. 자, 이건 바나나 크림이 있는 밀크. 아, 이것도 쉐이크. 쉐키 흔들어 주세요. 로우팻이라고 해서, 이건 뭐, 당연히 뭐, 저지방 우유니까 살 들찌게 하려는.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뭐 소용 있나? 이게? 잘안 먹어, 이거는? 씨. 한번 성분을 살펴봅시다. 330ml와 355ml. 한번 봅시다. 칼로리는 170칼로리와 270칼로리. 당연히 초콜릿이니까 더 많겠죠. 칼로리가 더 높고. 토탈 팻 뭐야 이거? 7g. 이게 4g이네. 아, 트랜스 지방은 없는데 둘 다. 와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처음 보는 게예요. 이게 길어요, 영어가. 이씨. 못 알아먹겠네.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써있는데, 흔히 보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불포화 지방, 뭐 이런 거. 트랜스 지방,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야, 요새 이거 뭐야? 한번 봐봐요. 이거 뭐야? 영어 긴게막 있죠, 두 개가. 이 뭐야, 요새. 어쨌든, 이게 더 살을 찌는 성분이 더 많답니다. 게다가, 얘도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10, 얜 20. 반이라도, 반은 얘가 되어 있는 거네. 프로틴 20g. 프로틴 13g. 프로틴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프로틴 20g 이렇게 써있네요. 광고. 한번 둘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죽어. 누가 먼저 먹을까? 먼저 먹어볼까? 어우, 얘도 따오. 다치나? 안 다치나? 그다음 따도. 잘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얘부터 먹어. 얘는 좀 상상이 되는 맛이랍니다. 상상했던 맛 그대로. 허쉬 초콜릿에 우유 들어있는 맛. 머릿속에 이미 이런 맛이겠구나. 근데 진짜 그런 맛이에요. 그냥 초코시 초콜릿에 우유 들어있네. 그 허쉬 초콜릿 그 고유의 그 초콜릿 맛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맛이에요. 이런 넘기고 이게 우선 무드로 입을 헹굽니다. 생소한 맛이에요, 이거. 맛있어?
Made in USA, USA. 이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어디서 맡은 냄새인데? 뭔 냄새지? 운전수에서 드리는 건가? 여기 맡았는데 이 냄새? 이거 무슨 냄새지? 무슨 약 냄새 같은데 이거? 오 마이 갓. 중독될 것 같진 않아, 냄새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요. 뭐지? 이거 영양보충 같은 거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 오씨, 뭐야 이거. 영어로 써 있는 게다 그런 내용이야. 오 마이 갓. Strongs. Help us build strongs.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프로틴 냄새인가, 그럼 이게? 글루틴 프리. 글루틴 프리입니다. 글루틴.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이 냄새 어디서 맡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냄새지? 죽여가고 보다. 어이씨. 제가 왜 입을 다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못 먹겠어요. 저희 익숙하지 않는, 아니, 분명히 거기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아, 우유, 아, 바나나 맛이 나긴 나요, 나는데. 냄새가 너무 역해, 냄새가. 뭐야, 화학 약품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에는, 아, 이게 내 추측인데, 내가 영어 잘 모르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프로틴. 섭취를 위해서. 아, 뭐, 20g. 얘는, 뭐, 얘도, 저, 야, 얘도 13이라 했는데, 어쨌든, 20이라 했고. 아, 물론 설탕은 당연히 없겠죠. 아, 설탕이 3g, 얘가. 얘 설탕이, 44g. 그렇습니다. 몇 배지? 그러니까 이게 설탕이 적은 게, 내 봤을 때 이거 운동선수들이 이거, 영양보충할 때 먹는데, 이게 프로틴 냄새, 내가 봤을 때 프로틴. 고유의 그 냄새. 화학약품인데, 이게 못 먹잖아, 역하는 냄새라서. 아, 맨날 그거 퍼먹어봐. 그 바나나 크림을 넣어가지고, 그나마 먹을 수 있게끔 한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안 먹어. 아, 내 돈 없네. 아이씨. 아, 병신, 아, 여러분들. 바보같이 영어를 읽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림만 보고 산 제가 바보지만 어쨌든 못 먹겠습니다. 이건 제가 웬만하면 먹겠는데요. 이거 못 먹겠어요 진짜로. 냄새가 너무 역해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냄새가 너무 역해요. 아, 내가, 아니, 제가 홍콩이나 뭐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했는데, 필리핀 음식도 먹어봤어요. 이게 향신, 중국 음식도 먹어봤어요. 제가 향신료 칠한 것도, 그래도 멀쩡했거든요? 이거는, 그런 음식을 먹어도, 뭐 뒤에 탈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해외여행 갔을 때. 얘는, 다시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프로틴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먹진 않겠습니다. 프로틴 20g, 170칼로리. 두남매님, 이걸로 근데 이거 먹고 이거 보니까 맛이 좀 맛이 없어졌어요. 아까 처음 먹으면 맛있었는데, 씨. 가서 나머지 또 먹겠습니다. 내려놓아야지. 이만. 팔라우 음식 평가 마치겠습니다. 뿅.